실은 이제 두 분 사랑이기도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. 네, 어떻게 만나셔서 이렇게 같이 카페까지 운영하시고. 저희가 대학교 CC로 처음 만났습니다. 아, 선배이시구나. 네, 저희 제가 선배였고 이야. 이제 후배 신입생으로 들어왔었는데. 한기스. 아, 네, 이제 한기스면 제일 설레지. 과 대표였고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. 네, 딱 이제 이상형 차지하겠다 이렇게 해서. 그러니까 딱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. 뭐 두 분 중에 누가 고백을 했다던가 누가 이제 허락을 했다던가. 이게 분위기가 정말 다 누가 봐도 사귀는 사귀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약간 옛날에 당연하지 게임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약간 너나 좋아하지 이래가지고 당연하지 약간 이런 느낌. 누가? 제가 여기가 먼저 물어봤어요. 어? 너나 좋아하지라고? 답답할 걸 답답한 거야.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. 누가 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 연인인데 고백을 안 하니까. 너나 좋아하지라고 했어. 그걸 왜 모르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걸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. 아, 이렇게 박력 넘치게 안 얘기했고.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했어? 아, 궁금해. 한 여자 앞에서는 또 그런 것도 용기를 내줘야죠. 맞아. 네, 불안하단 말이야 이제 여자는. 맞아.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과의 말씀.